평범한 일상을 무너뜨리고 생명까지 위협하는 주범. 바로 갈수록 떨어지는 면역력인데요. 우리 몸을 지키는 강력한 방어막인 면역력이 약해지면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심뇌혈관 질환은 물론 사망 원인 1위, 암까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차필이 아픈 데가 없었는데 종합검진 받다가 췌장암이라고 하는 걸 발견했죠. 증세가 없었어요. 그리 죄도 안 짓고 그랬는데 왜 나한테 이런 악한 병이 왔을까. 그냥 슬펐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20만 명이 넘는 암 환자가 생겨나고 무려 8만여 명이 암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기대 수명인 83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약 38%로 10명 중 4명이 암에 걸리게 되는 셈인데요.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면역세포들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여 온갖 염증과 질병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선천 면역세포들이 약해지면서 암에 걸리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진 면역력이 30대 후반부터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해 40대 중반이 되면 40% 이상 감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면역력 저하가 가져오는 각종 질병 폭탄. 그로 인해 죽음의 고비까지 경험했던 이들. 큰 병을 뭐 수술하고 치유되고 나니까 이제 면역력이 좀 관심이 가시게 되더라고요. 만병을 이길 수 있는 필수 조건. 면역력 사수를 위한 해법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